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진입니다. 세계 공예인들의 축제, 청주공예 비엔날레가 어제 시작됐죠. 예년과 달리 전시 공간이 다양해진 이번 비엔날레에서는 청주 곳곳에서 많은 공예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2019 청주공예 비엔날레의 다채로운 야외 전시 공간들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까 합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미래와 꿈의 공예, 몽유도원이 펼쳐지다 라는 주제 아래 시작된 2019 청주공예 비엔날레. 올해는 비엔날레 행사장인 문화제조창 씨 외에도 청주 곳곳에서 다양한 공예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데요. 독특한 공간과 어우러진 다채로운 전시를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문화제조창 바로 옆에 자리한 옛 동네. 오래된 주택들이 가득한 이곳에 청주공예 비엔날레 첫 번째 야외 전시장이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청주공예 비엔날레가 열리는 바로 옆 주택가인데요. 야외 전시 공간을 찾으려고 왔는데 전시 공간이라고 하기엔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여기는 안덕벌 빈집이고요.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로 이제 2년 정도가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여기 외에도 안덕벌 빈집이 이렇게 43채가 있다고 조사를 1년 전에 제가 했던 바가 있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이렇게 접근성이 좋고 가시성이 좋아서 안덕벌 빈집을 상징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곳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느 옛 동네와 마찬가지로 온길 잃은 빈집들이 많은 상당로 302번 길. 이곳에서 전시를 열게 된 이유가 궁금한데요. 비엔날레가 열리는 문화제조창이 안덕벌의 일부이고요. 이렇게 지역이랑 함께 호흡하고 상생을 하는 건 당연한 이렇게 예술의 역할이자 이런 문화제조창의 발전 방향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안덕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삶의 흔적을 이렇게 잘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추억을 더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 우리가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특히 지난 세대에 대한 이렇게 존경과 헌사를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폐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폐허인데요. 여기서 이제 관객이 탐험을 하시면서 이전 세대에 대한 이렇게 기억을 좀 차분하게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전시 공간이네요. 이곳에서는 어떤 작가님들이 참여를 하시나요? 여기는 특히 청주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작가님들을 저희가 원했어요. 그래서 샘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세 분의 삼가 작가분들이 함께 해주시게 됐는데요. 작품을 그들만의 이렇게 방법으로 재현을 해주실 거예요. 한때 컴퓨터 수리점이기도 했던 평범한 가정집 건물 안에서 청주 지역의 작가들이 함께하는 프로젝트 그룹 샘의 설치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한창 작업 중이신 것 같은데요. 이 안덕벌 빈집 프로젝트 참여하시는 작가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원래 이 지역에서 시각 관련 작가들이 모인 팀이 셈인데요. 이런 어떤 공공적인 장소나 이런 것들을 뭔가 이렇게 예술적으로 만드는 거를 저희들이 그전부터 꾸준히 좀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비어있는 집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역사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역사성이지만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사실 좀 빈집에 가까운데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지 궁금해요. 그 여기가 이제 그 조그만 가게가 하던 공간인데요. 저희가 작은 미술관 비슷하게 또 주민분들이 오셔서 책도 보실 수 있고 뭐 이렇게 그런 공간으로 꾸미고요. 요 옆에 이제 조그만 마당이 있는데 이상적인 정원 뭐 해가지고 조형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간 현실 공간에 좀 없는 듯한 느낌의 공간을 꾸미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되는데요. 프로젝트 그룹 샘은 과거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특별한 전시를 보여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 이상의 정원이라고 저희가 그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사람이 살았던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비어 있어가지고 아무 생기가 없는 공간이라고 봤을 때 이 공간을 들어오시면서 새로운 또 생기나 어떤 새로운 어떤 사람이 뭐 살아갈 수 있는 흔적들을 좀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쓸쓸한 빈집을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려는 예술가들의 시도. 온기를 되찾은 동네의 모습이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2019 청주공예 비엔날레의 전시는 이렇게 문화제조창 밖 청주시 여러 장소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진행을 하신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청주에 곳곳에 의미 있고 또 역사적이고 또 다양한 재미있는 공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곳 한 곳에서만 비엔날레를 즐기시기보다는 청주를 돌아다니면서 또 여러 다양한 공간들을 만나보시는 기회를 만들어드리기 위하여 곳곳에 공예 작품을 비치하고 누구나 가서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을 더욱더 확장하여서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로 찾은 곳, 역시 문화제조청에서 그리 멀지 않은 청주시 율량동인데요. 우체국 바로 옆 공원은 멋스러운 고택 한 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도심 속의 고가를 만나니까 참 반갑습니다. 이것도 청주공예 비엔날레 야외 전시장 중 한 곳이죠? 네, 맞습니다. 이것도 야외 전시장 중 한 곳이에요. 이곳은 율량동 고가라는 곳으로 과거에는 충청도의 병영 건물 중에 하나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2014년에 율량동으로 와서 보수를 하면서 새로 재건축을 해서 지어진 건물인데요. 그래서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흥미롭게 생각을 했고 또 이 안에서 어울리는 작가분들을 선정해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특별한 전시 공간이 탄생한 것 같은데 이곳에서는 어떤 전시 만날 수 있나요? 이 공간에는 실내 설치 작품과 야외 설치 작품 그리고 또 VR 체험 작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율량동 고가. 안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널찍한 마당에 전시되어 있는 특이한 작품들을 만나게 됩니다. 야, 이렇게 마당에 작품이 설치돼 있네요. 네. 정말 특이한데요? 이 작품은 이봉신 작가님의 메타 시그널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돌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또 작가님이 새로 파들어가면서 만들어내는 새로운 역사성이 조합되는 작품이죠. 작품이 놓여있는 이 돌 같은 경우는 네. 율량동 고가를 복원하던 당시 발굴된 여러 가지 추측할 수 없는 돌들을 모아놓은 것인데요. 그래서 그 과거의 역사 위에 새로운 역사를 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봉식 작가는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지점, 율량동 고가에서 과거를 바라보는 현대인들의 시선과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당을 지나 대청마루에도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루에도 이봉식 작가님의 작품이 있네요. 그런데 바깥 작품하고는 좀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요? 네, 바깥에 있는 작품들은 과거에 발굴된 돌 위에 설치됐다면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새롭게 복원된 이 건물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현재와 과거의 복합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마루 외에 다른 작품들은 이 방 안에 있는 건가요? 네, 이쪽에는 오재우 작가님의 VR 작품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네. 네. 오른쪽에 있는 방에는 각종 소품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돌 무더기와 지푸라기를 꼬아 만든 줄, 전구가 한때 뒤엉켜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이 고가 안에 방 안에 들어오니까 조명도 있고 참 예쁘게 꾸며져 있는데 여기에서 VR 체험을 한다고요? 네, 여기에 준비되어 있는 방석 위에 앉아서 두 분이 각각 마주 보면서 VR 기기를 통해서 VR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재우 작가님의 형증형이라는 작품으로 새롭게 복원된 과거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작업을 만들어주셨다고 합니다. 또 왼쪽 방에서는 권대훈 작가의 설치 작품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멋진 전시물들과 함께하는 고택에서의 오후. 따사로운 햇살이 더욱 여유롭게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곳, 청주시 정북동에 있는 삼국시대 역사의 현장, 정북동 토성입니다. 이 가을에 정말 잘 어울리는 청주의 대표적인 명소죠. 공예 비엔날레 그 세 번째 야외 전시 공간 청주 정북 동토성에 왔습니다. 이곳에는 어떤 전시가 펼쳐지나요? 네, 여기에서는 인간의 자리라고 해서 그 주제로 기획전이 펼쳐지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기획 특별전으로 해서 깃발 형태의 작품들이 한 500개가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공예 비엔날레지만 이제 공예 형식 외에 다양하고 좀 넓은 의미의 예술 형식을 다 포용하고자 해서 최대한 많은 예술인들이 함께 만드는 축제로 하고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역사의 현장, 정북동 토성을 전시 장소로 선택한 이유가 궁금한데요. 이것은 이렇게 충청북도 생활문화권의 탄생지라고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청주시의 모태라고도 볼 수 있을 만큼 너무 가치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서도 평상시에 잘 즐기시는 여가 시설이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세계나 전국에서 오시는 관객분들이 꼭 방문해 주셨으면 했어요. 그래야 청주를 잘 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정북동 토성 주변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 인간의 자리. 토성 입구 탁 트인 잔디밭에는 자연과 어우러진 인간의 삶과 예술을 조명하는 다양한 미술 작품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엔 모두 7명의 작가들이 참여했다는데요. 잔디밭에 여러 가지 조형물들이 있는데요. 제 뒤에도 핑크색 지렁이 같은 작품이죠? 네, 그렇죠. 어떤 작품인가요? 이거는 최정우 작가의 편견 없이 이야기하기 위한 장치라는 작품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시면 관객분들이 직접 체험하실 수 있게 준비를 했는데 어느 곳에 갔다가 이야기를 하셔도 이게 스피커가 되어서 사방에서 울려 퍼지거든요. 아, 네. 그렇구나. 아, 자세히 보니까 여기 말하는 수음기가 있네요. 네, 그래서 평소에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과 함께 여기서 이야기 놀이를 하시면서 비밀 이야기도 하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네요. 또 어떤 작품들이 있죠? 네, 이 밖에도 이제 주변에 보시면 이렇게 오동훈 작가의 동글동글한 버블맨이라는 작품들이 있는데요. 딱 인물 형상들의 이렇게 장난기 많은 작품들이니까 즐겁게 관람하실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이종국 작가의 가족의 형상이 있고 또 박찬걸 작가, 그리고 오재란 작가, 그리고 민태현 작가까지 총 7명의 작가들의 작품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간직하고 있는 청주의 모태, 정북동 토성에서 만나는 청주 궁의 비엔날레. 토성 안에서도 관람객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전시가 열릴 예정인데요. 여기에 또 구조물이 있는데요. 하트무늬가 돼 있어서 참 예쁘기는 한데 다 완성되지 않은 작품 같기도 하고요. 네. 아닌가요? 네, 잘 보신 거고요. 아, 정말요? 네. 이거는 이제 관객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오재란 작가님이 준비하신 설치 작품인데요. 이제 이 주변으로 이제 관객분들이 함께 움집을 만들어서 이렇게 행사 기간 동안 그 움집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아. 네. 이렇게 체험 프로그램 키트를 마련을 해서 누구나 무료로 오셔서 이렇게 체험하시고 사진도 많이 찍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분들 다 같이 만들어가는 작품이네요. 네, 맞아요. 토성 자체가 주거지였잖아요. 1900년대 후반까지도 사람들이 살고 계셨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집을 짓는다라는 그런 공동체를 만든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관객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함께 생각을 하고 싶었어요. 작품과 함께 재미있는 추억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야외에서 만나는 2019 청주 궁예 비엔날레 기획전과 특별전. 우리의 삶과 추억, 역사를 마주할 수 있는 전시들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청주의 매력을 보여주는 공간들과 함께하는 개성 넘치는 작품들. 이 가을 공예로 물든 청주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